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이 열화와 같은 아, 오늘 진짜 이 스튜디오에 아주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튜디오 공기가 달라져요.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언니. 이웃집 언니. 어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웃집 언니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 누구세요? 아,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이웃집 아저씨. 아이, 오늘은 이웃집 아저씨와 이웃집 언니를 모시고 이 또 황심서를 진행하게 돼서 제가 참 이 추운 날씨가 싹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황심서 패널에 또 참여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전 WPI를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너무 뵙고 싶어서. 네. 그런데 WPI는 웬일로 공부를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네. 많아서 뭐 상담도 받아보고 이것저것 막 찾아다니면서 공부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WPI를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심리검사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WPI를 딱 보니까 내 마음 상태가 너무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니까 내가 문제가 무엇일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고민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저한테는 WPI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 훌륭하시네요. 저는 워낙에 생각도 많고 복잡했던 사람이라 네. 좀 단순하게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돼서 저한테 더 와닿았던 게 있던 것 같아요. WPI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진단을 한번 해보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현재 내가 어디에 용을 쓰고 있으면서 지금 삽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진짜 얼마나 나름대로 풍요롭게 또 가치롭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어휴 상당히 도움을 받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기쁩니다. 그럼 오늘 나오셨으니까 또 어떤 사연은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죠. 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30대 중후반 여성 직장인입니다.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일이 나한테 맞는 일인지 잘 해낼 자신이 있는 건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개인 비용으로 외부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요. 물론 회사나 직장 동료한테는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해요. 나의 부족함을 알리고 싶지 않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봐요. 점점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성과도 보여야 되고 조직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논리정연하게 말도 잘 해야 되고 좋은 리더, 일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저의 부족한 점은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버벅일 때도 있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멈춘 적도 있고 말을 잘하려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말을 편하게 못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도 못하는 것 같아요. 머리에 쏙쏙 이해가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고 나도 유식한 단어들을 쓰면서 흡입력 있는 스피치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책이라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뭔가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말하는 주제들이 그리 흥미롭지 않고 진지한 대화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대화가 끊길 때가 많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모면하면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주도적으로 재밌게 대화를 끌어가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제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주변 사람들 말에 잘 휩쓸려요. 강단이 없는 거죠. 제 생각은 있지만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흔들리고 판단력이 사라져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데 제 판단력이 약하다 보니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나 스스로가 애매한 경우도 많은 게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하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진 않았는데 이렇게 제 부족함을 알게 되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의식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 상태가 이러다 보니 조직 관리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나아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바로 실천해보고 싶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어휴,
이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네. 또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진짜 좀 더 나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냥 되고 싶은 것만 많은 것 같은. 아, 되고 싶은 것만 많다? 네. 그럼 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뭐로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으세요? 그 되고 싶다는 게 네. 좀 이렇게 좀 약간 막연한 것 같아요. 아, 그건 느끼셨어요? 네. 그 막연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되고 싶은 막연한 건 뭘까요?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멋진 것을 다 되고 싶어요. 오, 네. 훌륭해요, 훌륭해요. 제가 좀 훌륭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황심새 먹고 나서 상당히, 참 통찰력을 팍팍 발산하고 계시네요. 네, 이분은 눈에 보이는 거 멋있는 게 다 되고 싶은데 그 눈에 보이는 건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남들이 보면 멋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나도 말도 잘하고 싶고 뭔가 그게 있어 보이는 사람. 네. 뭐 그게 돈이 됐든 지식이 됐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뭔가 아는 척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이분이 이제 30대 중후반 직장 여성이니까 뭐 나름대로 직장에서도 웬만큼 과장 정도 위치 정도 되면 뭐 밑에 부하 직원도 있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을 수 있고 하면 그냥 편하게 그렇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뭐 걱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나의 부족함은 별로 알리고 싶지 않고 나의 변화된 모습만 보여줘서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 진짜 훌륭한 지적을 하시네요. 자기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본인은 느끼고 있죠, 그죠? 그럼 그 부족한 점을 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메꾸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죠, 그죠? 네. 여기도 책이라도 많이 읽으면. 그렇죠. 그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왜 그분은 왜 그렇다고 보고 나서는 왜 뭔가 움직이는 게 없을까요? 본인은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은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굉장히 서운해하겠죠. 내가 변화되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 변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하면 또 상당히 자괴감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점을 잘못 정한 걸까요? 변화의 지점을 정하지 못했다. 목표 지점을 제대로 설정을 못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 산이 아닌가 벼가 계속되는. 근데 이분이 원래 가려는 산이 어디예요? 모르겠어요.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죠. 좋다는 산은 나가야 돼. 네, 여기저기. 네,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 이 사람한테 묻죠. 산은 왜 오르십니까? 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산이 거기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훌륭하시네. 네. 그거는 이제 이분이 아닌. 그러니까 산 많이 탄 분이. 그렇죠. 그분이 했을 때는 사람들이 산은 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도 안 탄 사람이 산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이 얘기한 뭐 판단력이 약하고 뭐 이런 것들도 본인이 뭘 보고 판단력이 약한지도 잘 모르는. 그렇죠. 사연 보내주시면 들으면 막 가슴이 찢어지겠다. 어떡하죠? 그럼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잘 살 수 있고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니 답답한 뿐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거라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이럴 때 이분의 우리 프로파일을 먼저 딱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럴 때 이분은 리얼리스트 분이에요. 이분 참 재밌게도요. 리얼리스트에서 역슬라이딩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서 트러스트 만빵인 분이시거든요. 힘들겠다. 힘들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참 사시는 분. 노력은 정말 많이 하시죠. 노력 진짜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노력을 하는 와중에서 자기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책임을 또 다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항상 느끼는 게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러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잘 이끌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걸 알려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리얼리스트 성향에다가 트러스트 만빵이고 릴레이션 떨어지는 거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에이전트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았어요. 거의 바닥 수준이죠. 네. 근데 이 바닥은 사실 뭐 이 사람이 삶에 있어 어떤 일을 하거나 성과를 내놓는 게 없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최소한 일은 웬만큼 하고 또 그 하는 거에서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마음도 그게 쏟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항상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 역슬라이딩 프로파일을 보통 제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것 같은데 이제 하루가 끝날 때 되면 오늘 내가 뭐 했나? 내가 뭐 의미 있는 일을 했나? 그렇죠.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오늘 뭐 성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어제가 오늘이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데 뭐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언젠가 좋은 그날이 오겠지 이렇게 하고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심정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이전트하고 칼처가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삶을 사는 분의 심리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산다라는 걸 들이시 인식하기보다는 멋진 누군가의 삶을 나도 살아가면 나도 멋진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나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또 안정된 그날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 리얼리스트의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딱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프로파일로 잘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이분 참 재밌어요. 이 본인은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리고 싶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인정받고 싶대요.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지금보다는 변화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건 자기가 뭘 부족한지 이분은 잘 알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에 반대된 면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부족함? 겉으로 보이는 예를 들어 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말을 못해 분위기를 이끌지 못해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비추어서 나타나는 부족함을 강하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 말을 다시 설명하면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멋지고 이상적인 모습이나 특성을 가진 사람을 주위에서든 또는 어떤 가상의 사람을 설정하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부족하니까 자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좋겠다. 네. 이런 기대를 하고 또 그런 노력을 열심히 변화의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성형외과 앞에 있는 비포 애프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리얼리스트의 삶의 변화의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위적이고 또 가장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했고 우리는 저기에 둘러따라기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전략으로 항상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 주위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변화의 목표가 되는 거야 항상. 이분이 자기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상적인 기준에 어쨌든 자기는 끼워 맞춰야 되고 그게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는 항상 부족하고 자기는 뭔가 좀 못난 구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그렇죠. 느낌이 오시죠? 네. 네. 자 이랬을 때 사실은 이런 분들이 뭐 꼭 이 사연 주신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주위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리얼리스트 분들 개인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할 때 문제가 뭐든지 관계없어. 일단은 최고 좋은 거 좋은 거 뭐 베스트 프랙티스 선진국 사례 뭐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드레지지만 옛날에 매체에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라고 계속 나왔던 게 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가 그렇죠 하나. 그렇죠. 이제 그게 뭐 지금도 사실 많이 줄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거를 본받기만 하면 나도 성공할 거다라는 이 믿음은 성공신화 그렇죠 정확히 그 믿음은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니까 성공했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먼저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WPI 프로파일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 참 재밌는 게 이제 자기가 구체적으로 부족한 게 뭐냐 그럴 때 자기는 좋은 리더, 일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뭔가 좋은 건 다 가진다는 건 분명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일 잘하는 사람하고 좋은 리더는 본인이 일을 잘하면서 좋은 리더가 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주장은 간혹 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 인간은 좋은 리더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개의 경우에는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잘 다루거나 사람을 잘 대하는 경우에 좋은 리더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 참 말 잘하는 인간치고 일 잘하는 사람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냥 흡인력 있는 스피치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데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이 책을 많이 읽으면 흡인력 있는 스피치를 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흡인력 있는 스피치를 하면 흡인력 있는 스피치를 계속 하면 돼요. 네. 주변에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단 재밌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난대요. 흡인력 있게 힘드네요.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자기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일지 생각이 안 나는지 혹시 아세요? 흡인력 있는 스피치라는 걸 정해두고 얘기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 그 잘 해야 된다는 말은 또 뭐지? 이것도 잘 모르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흡인력 있는 스피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진짜 다른 사람들이 감동 있고 또 귀를 송곳하게 듣게 만드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분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쫓아가려고 하지 당신에게 있어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대화가 끊길 때가 많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가라앉는 분위기를 모면이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재밌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보면 참 부럽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어요. 제가 참 여러분 보시면 말 잘하세요. 말을 잘한다고 저는 항상 제가 말 주변이 없고 상당히 주저하고 또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님 안에 이면 내면에 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감을 안 해주시는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 참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뭔 소리야 너 사람들 있으면 말 잘하잖아. 그럴 때 내가 어떨 때 사람들하고 있을 때 말을 편안하게 하는가. 첫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내가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있을 때. 아, 그러면 말 대화라는 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야 나도 할 말이 나오는데 이분은 그럼 내가 할 말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똑똑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이웃집 언니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분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웃집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인가요? 네. 이제 아시겠죠? 이반은요 어디 모임에 가면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멋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와 멋있다 좋다 감탄만 해. 근데 정작 그 말의 의미가 뭐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에서 저 이야기를 하게 될까 이런 거,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끝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만 단어만 쫓아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 빠져들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프로파일에서도 이분 릴레이션이 되게 낮으신데 이렇게 좀 더 뭐랄까 매력 있는 리얼리스트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시면 다른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더 그렇죠. 지금 사실 이분이 굳이 사람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은 막 그렇죠. 대화를 이끌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멋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진짜 이분이 사실은 좋은 강점은 뭐냐면 어떤 대화 자리에서나 모임에서 묵묵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또 거기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흐르는 이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침묵이 흐를 때 그 침묵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아주 편안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굳이 말을 안 해도 감정이 통한다는 걸 느끼게 될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럼 말을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마치 후광이 나타나듯이 그 사람이 상당히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제 생각에는 WPI를 공부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탐구해 나가면서 흥미를 가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건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단순히 저 사람이 멋진 거, 또 저 사람이 잘난 거, 그거를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멋지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평가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이 사람의 과거에 어떤 경험을 이 사람이 하면서 살았을까, 현재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고 또 자기의 미래를 이 사람은 어떻게 꾸며가려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은 뭘까, 이런 호기심을 가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고 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볼 때 마치 진지한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내가 접하니까 마치 그 사람에 대한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네. 네, 그거를 WPI를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로맨티스트의 성향은 이렇게 발현이 됐고 그것이 현실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드라마틱한 로맨스 소설이 될 수도 있고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네네. 와, 훌륭하세요. 그렇다면 이분이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나 스스로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어떤 외적인 기준이나 멋진 이상적인 틀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 탐색해 나가느냐에 달린 이슈라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상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리얼리스트의 분들은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한테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외부의 기준, 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는 이게 진짜 선문담같이 마음을 비워라, 너의 한계를 극복해라 이런 이야기만큼 참 어렵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뭐 어쨌든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결론이 뭔지도 모르겠고 결론을 누군가 내려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에게 정답을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심리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막연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많지만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내가 해결하고 싶고 또 내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답이라고 하는 거, 그걸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나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저희 문제는 뭔가요?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과연 그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표현을 잘 저가 해도 돼요? 저가 운전대 잡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저 대신에 운전해주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인생을 저가 운전할 수 있다고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하니까 말을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주로 주는 것만 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먼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또 잘 들어주시네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흥미를 안 가지고 있죠. 그렇죠. 흥미를. 네. 흥미를 안 가지고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사실 이분이 결국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는 이 말 속에 결국에는 자기의 부족함이라는 것은 진짜
현재 자기가 부닥친 문제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 막연한 기준에서의 막연히 안 좋은 걸 다 자책하는 거야.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런 식의 자기에 대한 이해지. 진짜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고 또 현재 내가 바뀌어야 될 절실한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찾는 자기 탐색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만들어놓은 저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뭔가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했었는데 어느 날 누가 그러라고 했지? 라는 걸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 순간 없던 거예요. 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난 지금까지 뭘 했던 거지? 왜 내가 굳이 그렇게 만들어온 이상에 따라서 뭐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그것도 사실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렇죠.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되게 허상적인 그림이라서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더 문제만 그렇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갈 길이 너무 멀기만 네. 하니까 그러니까, 네. 한 발짝 움직이는 맞아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시작도 어렵고 네. 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제가 만들어놓은 어떤 허공 같은 허상 같은 거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내가 나에게 너무 뭔가 스스로 되게 괴롭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훌륭해요. 자, 그래서 이분도 마지막 사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고 나아질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무슨 이야기 해주실래요, 이분한테? 부족한 점. 이분은 현재 자기의 새로운 변화를 기한다면 자기가 부족한 점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뿌듯하게 네. 생각하고 잘하는 측면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분이 사실은 너무 현실적으로 주어진 거에 급급하고 그것 속에서 자기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살아요? 뭘 왜 살아요? 라고 할 때 이분이 할 수 있는 답은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뭐 그렇게 살다가 죽죠 뭐. 결국 죽으려고 지금 이분 사시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럼 열심히 살고 내가 부족하면 채우는 게 죽을 짓이네요. 그걸 인식할 때 그럼 죽기 전에 내가 진짜 억울하지 않다고 느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좀 더 빛날 수 있는 그건 없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내세울 만하고 빛난 부분에 대해서 이 찾아가지고 그걸 조금 더 빛나게 좀 더 닦아보면 아니면 이름을 빛나라고 바꿔볼까요? 뭐 이렇게 썰렁한 농담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리얼리스트 모드로 살아가기를 어릴 때부터 강요하는 사회잖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저도 애를 키우다 보면은 학원 보내는 것도 보면은 그렇죠. 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 주어져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고 지금 이분같이 30대 중후반까지 되다 보면은 그렇죠. 이분 프로파일이 사실 그런 부분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줘요. 이분이 주위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역할이나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 큰데 이분한테는 당신이 착하게 사는 것이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당신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 살아있으면서 꼭 해보고 싶은 거 많은 게 있겠지만 뭐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수십 개 적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가 도를 알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공자님 말씀처럼 하나라도 그것을 본인이 뚜렷이 자기를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만 문제 하나 정하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 내가 나름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더 뚜렷하게 느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럴 때 우리 자식을 스카이 대학에 보낸다 또는 우리 자식이 뭐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아닌 본인과 관계없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말고 뭐 자식 남편 뭐 이런 식의 우리 회사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를 무엇으로 진짜 회사 명함이 아닌 누구의 아내지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이 아닌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 그러시죠? 와 스스로 뿌듯하게 느끼는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쩌면 이분에게 있어서 자기를 좀 더 빛나게 하는 가장 또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금 추상적으로 느끼시세요? 어쩌면 본인이 이미 하셨던 것 중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좋은 지적이세요. 네.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됐어요. 이게 아니라 이전에 했다가 그거를 그냥
본인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잊어버렸거나 그냥 포기했거나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자기가 더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우린 촛불 하나 켰을 때, 두 개 켰을 때, 세 개 켤 때, 전구를 하나 켤 때, 두 개 켤 때, 세 개 켤 때 빛난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자기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일. 그 일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세요? 네. 그 네. 남들이 켜놓은 불빛은 잘 보이는데 내가 켜놓은 불은 왜 잘 안 보이는 걸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정도에서 이 사연 주신 분의 사연을 이해하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이웃집 언니입니다. 네. 또 누구시죠?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네. 두 분 오늘 아주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